안녕하세요. 음식 있어 행복한 캠핑 준팔새끼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장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대형 마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캠핑장이 아니라 왜 마트 앞에 나와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냐 하면 여러분들 캠핑장에 가시면 고기 많이 드실 거예요. 집에서 고기를 해먹다 보면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해서 자주 못 드시고 대부분들 나가서 사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캠핑장에 나가실 때 자주 못 드시는 고기를 많이 드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 중에서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 같은 생고기를 많이 구워 드시는데 가끔씩은 단짠단짠에 양념된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념된 고기 사서 드시는 것보다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캠핑장에서 고기 드실 때 절대 후회 없는 고기 양념 레시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양념고기는 어떤 고기를 써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늘 소갈비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가보시면 손질된 갈비살을 보실 텐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죠.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스에 가면 리테일팩을 자주 이용합니다. 일정 부분 지방을 직접 제거해서 사용하는 고기인데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지방 제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갈비살 외에 살치살, 양지살 등 여러 부위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가성비 있게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기를 손질해야겠죠. 고기를 먼저 보시면 물컹한 살코기와는 다르게 딱딱한 지방을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거 대상입니다. 살코기와 지방 경계선을 따라 어느 정도 칼질을 하신 다음에 잡아당기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 드시는 게 좋겠죠. 마음 가시는 대로 툭툭 썰어 주세요. 저는 와이프와 둘이서 먹기 위해 세 덩이 정도를 손질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양념장 만들기입니다. 간장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설탕 두 큰술, 집에 있다면 매실원에 한 큰술 넣어도 좋습니다. 다진 마늘 두 큰술, 참기름 적당히 넣어주시고 고기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해주세요. 아참, 하나 잊었네요. 후춧가루도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숙성시켜 줍니다. 오늘은 하이볼을 한잔 먹어볼까 합니다. 위스키는 산토리 가쿠빈 챙겨왔고요. 탄산은 싱하 탄산수입니다. 하이볼 팁 하나 드리면 탄산이 강한 탄산수를 준비해주세요. 그래야 하이볼의 톡쏘는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레몬을 잔 주디니 한번 발라주세요. 군침이 싹 돕니다. 오늘은 불판보다는 숯불에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미니 화로대를 준비했고요. 화로에 잘 만들어진 숯을 넣고 고기를 구워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배원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양념된 고기이기 때문에 타지 않게 잘 뒤집어 주세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대파도 같이 구워줍니다. 이게 또 고기랑 드시면 맛깔나거든요. 이거 자기야, 익었다 이거. 구워보자. 어? 어? 양념 미쳤다. 맛있어? 뭐? 갈비찜에서 먹는 맛이다. 그치? 너무 맛있다.
이번 안 가도 되겠네. 아 진짜 맛있다. 한 점 두 점 먹다 보니 또 생각납니다. 소주요. 가져가자. 요즘 즐겨 먹는 소주가 있습니다. 일품 안동 소주인데요. 맛도 맛이지만 가성비 중류식 소주라 즐겨 찾습니다. 한 병에 6,500원으로 저렴하거든요. 아...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날이 저물어서는 옥두어도 먹었습니다. 제주도 재래시장에 가시면 포뜬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옥두어인데요. 이게 또 구워 드시면 진짜 맛깔납니다. 짭조름하니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술 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다음날 아침은 지난번 트레이더스 리뷰에서 소개시켜드린 장칼국수에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새우 완탕을 넣어 먹습니다. 새우 완탕이 간이 배어있지 않아 이런 얼큰한 국물에 넣어 먹으니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캠핑장에서 드시는 절대 후회 없는 고기 양념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캠핑장 가실 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있어 행복한 캠핑 준팔새끼였습니다. 밖에서 이제 얘를 구워야 된단 말이죠. 미리 허리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게 간단하게 해봅니다. 이 안에다가 적당히 점화가 잘 되어 있는 수술 넣고 그 위에다가 꼬치 같은 거 아니면 뭐. 안녕하세요, 음식이 생긴 회 준비 생깁니다.